안녕하세요. 용수부 용민입니다. 아, 제가 목감기에 걸려갖고 목이 좀 잠겼는데,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 출국이더라고요. 금방 시간이 가네. 그래가지고 지금 저 신라 면세점 서울점을 가고 있어요. 신라호텔 저기 장충동점에 신라호텔 면세점이 있거든요. 그 신용카드를 만들면서 받은 포인트가 있어요. 신라 하여튼 그 포인트로 이제 뭐 좀 필요한 거 있나 싶어가지고 뭐 선글라스라든지 좀 필요한 거 좀 사러 갔다가 스켜니가 갑자기 뭔 바람이 불었는지 갑자기 그 신라호텔 베이커리가 되게 유명하거든요. 녹차 초콜릿 케이크가 있어요. 근데 은은하게 달고 그렇게 맛있대. 그래가지고 면세점 갔다가 그 초콜릿 케이크 이제 녹차 케이크 픽업해가지고 홍캉스를 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용숙부부 숙현입니다. 여행 가기 전에 마지막 사치야. 마지막 사치야? 마지막 사치. 개인적으로 강민경 유튜브를 잘 보거든요. 그래서 이 핸드폰 요것도 강민경 그 아비엠모아 거 샀는데, 아니 이번에 유튜브에서 그 녹차 케이크를 너무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먹어보고 싶어가지고 제발 예약해달라고 했는데 육민이가 예약해줬어요. 근데 그게 좀 비싸긴 비싼데 신라 호텔 베이커리 치고는 그냥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 이게 뇌이징이라고 하거든. 합리화를 하는 거야. 왜냐면 뭐 요즘에 아이스크림 케이크만 해도 투썸 여러분 투썸 아시죠? 투썸 케이크만 해도 38,000원이에요. 막 그러니까 38,000원인데 그럼 이럴 바에 이게 뭐냐면은 모닝 살려다가 그랜저 사는 거야. 그래서 파리바게트에서 지금 신라 호텔 녹차 초콜릿 케이크까지 갔다. 근데 심지어 아무도 생일이 아니다. 아, 가격 궁금하시죠? 가격이 케이크 하나에 66,000원입니다. 아니 나 근데 망고빙수 먹으려면 10만원이잖아. 아? 망고빙수가 거의 10만원이에요. 아 그래? 망고빙수 10만원이야? 응. 근데 케이크 66,000원이면 합리적이다. 그러게. 은근히 혜자네. 그치. 이게 합리화가 되네. 아니 다음 주에 벌써 저희가 발리 간다는 게 안 믿겨져가지고 지금 뭐 덜 산 거 없나 계속. 막상 그 우리가 올 초에 이걸 계획했을 때는 시간이 진짜 안 간다 그랬는데 막상 다음 주에 간다니까 또 시간이 너무 빠른 것 같고. 뭔가 빠뜨린 것 같지? 빠뜨린 거 없고 그냥 가도 돼. 여권이랑 카드만 들고 가도 돼. 그만 좀 사. 택배 그만 좀 지켜. 그냥. 아 진짜 돌겠네. 진짜 무슨 거의 이민 가듯이 계속 시켜. 자기야. 그냥 뒷조가리랑 바지랑 선크림이랑 뭐 이것만 들고 가면 돼요. 자기 입이 있으면 대답을 해봐. 시끄러워. 자기야. 응? 여의도 살고 싶다. 나중에 꼭 서울 여의도로 오자. 아 내가 저 63빌딩 보니까 생각나는 건데 지금 하나에 김승현 회장님이라고 있어. 약간 진짜 상남자의 표본이야. 근데 김승현 회장의 그 초대 회장이 있어. 김종기인가? 내가 이름 깜빡했는데 하여튼 그 회장님 그 하신 말씀이 이미 돌아가시긴 하셨는데 남자는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이 여러 이제 경험을 해야 되는 이런 좀 호연지기가 좀 필요하다. 뭐 어디 글귀를 보고 감명을 받았지. 아 술을 줄이지 말아야겠다. 무슨 기막힌 합리화야? 아 그래 야 이런 경험들이 차차차차 쌓여가지고 나의 이 다음 스텝에 분명히 도움 줄 것이다. 차라리 골프를 배워. 술을 먹지 말고. 골프도 배우고 술도 마시고. 내가 근데 담배는 뭔가 체질적으로 좀 안 맞아가지고 담배는 이제 안 피지만 하여튼 아 그런 뭔가 경험들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 여의도로 오자. 내가 봤을 때 우리 5년 안에 여의도 온다. 웃음이 난다. 웃음이. 스케라, 아니 월세로 와도 되잖아. 맞아 아니야? 그래. 아 월세든 전세든 5년 안에 오면 되는 거 아니야? 반발 뒤에 셀바 신고 더현대 가는 거야. 알아서 동네 주민처럼. 지금도 가면 되잖아. 근데 왠지 이상하잖아 기분이. 근데 아, 덜 당당해? 덜 당당하잖아. 근데 살면 그렇게 가도 안 죽팔린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 그 말이 있잖아. 여자들이 백 있잖아 백. 백을 짭을 들면 안 되는 이유를 내가 봤어요.
어? 왠 줄 알아? 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저게 짭인지 안 짭인지 몰라. 모를 수 있어. 겉에만 보니까. 근데 마음을 안다는 거지. 그 사람 마음이. 내가 자기 사랑하는 것 같아? 안 사랑하는 것 같아? 자기야. 자기 마음속에 그게 있겠지. 어? 시계든 뭐 가방이든 짭을 차면 당사자가 알기 때문에 아니 그 마음가짐 자체가 다르다는 거지. 나는 짭을 차고 다닌다. 이 마음이 나한테 내재되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어설프게 돈 벌었다고 이제 막 좀 뭔가 좀 치장하고 싶어가지고 막 짭 사 입고 막 이러면 이 내면의 이 갈증이 절대 해소되지 않는다. 내가 그래서 어제 압구정 피부과 갔을 때 추리닝 입고 갔잖아. 슬레퍼에. 자기야, 그건 내면의 갈증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 거 아니야. 그렇게 보이고 싶은 그 욕구를 자기가 표출한 거지. 어제 자기 놀랬잖아. 어, 그리고 내가 아니 스켜니가 어제 뭐 피부과 갔다 온다고 그래가지고 그래 갔다 와 했는데 옷을 안 갈아입는 거예요 추리닝에서. 그리고 스켜나 너 그러고 가게? 그랬더니 어 나 주민처럼 나 이러고 갈 거야. 자기 그렇게 가니까 자기가 만족도가 있었어? 어떤 만족도가 있었어? 진짜 주민 같잖아. 진짜 동네 앞에 나온 것처럼? 그리고 더 웃긴 거는 꼭 새끼 손가락에 이거 걸고 있어야 돼. 신세 1번 스켜놓은 면세점에서 이제 선글라스랑 뭐 쇼핑은 다 했고 여기 바로 옆에 신라 호텔이거든요. 차는 여기 그냥 발레 맡겨놓은 거 여기 냅두고 걸어가지고 호텔에서 이제 케이크 픽업하러 가고 있습니다. 홈캉스 계획이 뭐냐면 케이크 픽업하고 그리고 제가 강서구 살았거든요. 화곡역 쪽에. 근데 그 화곡역 쪽에 화곡시장 그 화곡동 그 족발이 유명해요. 되게 거기서 그 미니족 있거든요. 미니족을 사가지고 집 가서 홈캉스를 할 겁니다. 아니 길도 아닌 데로 와가지고 저기서 갑자기 낙동강 오리알이 돼가지고. 아니 잘 모르면 나 따라다녀 스현아. 신라 내기분 맞지 신라. 이건 조각 케이크인데 저 한 조각에 28,000원. 빨리 가야 돼, 녹기 전에. 그게 너무 좋아요. 스켜니는 행복하답니다. 케이크 녹음 안 되니까 가서 차 빼서 일로 와. 녹음 안 돼. 오늘 계획은 사실 이걸 사서 신라 호텔에서 자는 게 계획이었는데 1박에 40만원이 넘더라. 그 정도 사치는 아직 못하겠더라. 가끔은 생일이 아니지만 어? 맛있는 케이크 얼마나 좋아. 그래 자기도 궁금하지? 뭐 녹자 케이크겠지 뭐. 그게 안 달고 촉촉한데 맛있다. 비 온다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비 온다 빨리. 안돼 비 맞으면 안 된다고. 부잣집 사모님 같아? 아니 부잣집 사모님은 케이크 사러 안 오지. 케이크야 시원해야 돼. 안전운전 부탁드려요 손님. 이 자체가 되게 그지 같다. 그지? 아 자기가 깨달아서 다행이다. 나 계속 그런 깔아야 되는데 그런 케이크 하나에 그렇게 어? 신주 딴 듯이 모시던 그 모습이 너무 웃겨가지고 내가 먹고 나 먹으면 끝나는 건데 그지 같네 생각할수록. 자기야 우리가 어? 없으니까 이런 게 행복하지. 아 또 정신승리. 어 없는 것도 괜찮다. 아니 족발 사서 집에 갑시다. 여러분 갑자기 폭우가 내려요. 아니 갑자기 이렇게 비가 온다고? 와 우리 조금만 늦었어도 케이크 다 젖고 난리 날 뻔했네. 와 못 먹었지. 어. 야 럭키다 진짜 럭키야. 잘 지켜냈다. 아 비가 그쳤어요. 아까 저쪽만 비가 왔나봐. 어, 비가 금방 그쳤어. 어. 여러분 저 뭐 바뀐 거 없나요?
자기야. 아니 어떻게 구독자분들 지금 벌벌 떨었어. 떨고 계시네. 아니 어떻게 알아. 남친 남친. 어. 여러분이 제 남친이니까. 좀 바뀐 거 없나요? 아, 머리 말고. 아 머리 말고. 야, 머리 말고. 뭐가 바뀐 거야? 아 바뀌었을 텐데. 잘 보세요. 귀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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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뭔가 바뀌었을 거야. 루즈 색깔이 바뀌었나 자기야? 파운데이션 호수를 바꿨다거나. 뭔데 자기야? 우리 엄마한테도 말하는 건데 어. 제가 최근에 입술 필러를 맞았어요. 왜냐면은 입술이 너무 작고 또 이게 나이가 드니까 좀 주름이 막 잘 자그라고 막 넓적하고 그러길래 큰 맘을 먹고 입술 필러 잘하는 데 가가지고 필러를 했는데 너무 만족스러워요. 근데 이거 하면 뽀뽀하면 안 된대. 그래서 지금 키스 금지 며칠째요. 땡큐! 괜찮지 않아요? 제가 좀 자연스러운 거 좋아해서 과하게는 안 넣고 그냥 살짝 주름 피는 정도만 넣어달라고 했는데 되게 잘 넣어줬어요. 만족스러운 시술입니다. 입술 얇으신 분들은 추천! 사실 저번 영상부터 이 맞은 상태였어요. 근데 사람이 되게 생기 있어 보이지 않아? 좀 통통 튀는 느낌? 뭔가? 맞아. 약간 그런 느낌이 그런 느낌이 좀 나는 것 같아. 이게 진짜 신기한 게 뭔지 알아? 자기가 필러 맞고 나서 내가 이제 다른 여자들 뭐 유튜브라든지 뭐 아니면 인스타 돋보기라든지 이렇게 보잖아. 아 그러면 저분은 필러 맞았구나. 그게 보인다? 그게 그러니까 좀 입술이 위아래로 뚱뚱 이게 두툼한 그런 것들 있잖아. 아 저런 분들은 필러 맞았고 입꼬리까지 시술하셨구나. 아 그게 보인다니까. 웃긴다. 근데 이제 다른 분들 보니까 좀 과하게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 하다 보면은 과하게 하고 싶을 것 같아. 그게 막 좀 욕심이 나나 봐. 그래가지고 약간 뭐랄까 저거는 엽떡 정말 매운 거 먹은 그 상태로 약간 뿌러기시는데 외국 사람들도 이거 많이 맞잖아. 근데 한국 사람이 너무 이러면 약간 좀 이질적인 그런 느낌이 좀 있긴 있어. 그리고 내 이목구비가 이렇게 막 화려하고 큼직큼직하지가 않아가지고 입술이 이러면은 진짜 그 두끼씨지. 두끼씨 알지? 아 두끼씨 아. 그 달려라니 그 두끼씨. 여기 화곡 봄동시장 도착했는데 스키언니 차에 있고 저만 가갖고 사오겠습니다. 좀만 있어. 동네를 살았어가지고 옛날부터 거의 뭐 20년 넘었죠. 여기에서 저기 이제 배고프면은 미니족발 사먹고 그랬는데 옛날에 미니족발 5천원 6천원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15,000원이라고. 오랜만에 오니까 기분 이상하네. 아 여기 떡볶이 먹으려고 그랬는데 아, 오늘 쉬는 날인가 보네. 여기 맛있는데 미니족발 하나. 야 갔는데 먹으려고 왔어요. 수고하세요. 네. 시원하게 해야 되니까 발에 에어컨 켜고 하잖아. 나 지금 발에 동선 걸릴 것 같아. 자 집에 와가지고 세팅했습니다. 이게 15,000원이에요. 15,000원. 미니족. 미니족. 이게 살코기는 없지만 이런 발톱 쪽 그거라서 살려서. 저희가 좋아하는 그 콜라겐이 많은 그 껍질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미니족이야? 왕족인 것 같아. 이거 상추는 따로 사셔야 돼요. 상추는 3,000원. 시장에서 산 족발 먹고 호텔에서 산 케이크 먹기.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스케리가 옛날에 여기 화곡 족발 화족이라고 하는데 화족을 먹고 한번 체한 적이 있었어요. 진짜 심하게 체해가지고 그 뒤로 5년 동안 안 먹었어. 오빠가 맨날 먹고 싶다 그랬는데 맨날 안 먹는다 그래가지고 그때 경험이 너무 끔찍하니까 또 체할까봐 천천히 먹을게. 천천히 먹어. 맛있다. 맛있다니까. 맛있다. 족발이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근데 화족 같은 경우에는 부드러운 족발이에요. 엄청 달지는 않은데 간이 살짝 돼 있긴 해요. 족발만 먹어도 맛이 있어요. 콩이는 저희가 이렇게 먹으면 자기도 뭘 먹을 준비를 하거든요. 지금 뭐 달라고 지금 저기서 시위하는데
15,000원에 외국에서 이런 거 어떻게 먹냐고. 우리 영상 보시고 족발 시켜주시는 분 계실까? 어떤 족발이랑 비슷해가지고 그거 시켜드세요 이러면 좋을 텐데 그런 족발이 진짜 하나도 없어요. 마왕 족발 맛있잖아. 근데 그건 양념 좀 세. 저는 너무 센 것 같아. 아, 제가 목말 안 아팠어도 이거 진짜 포금 각인데. 그러게, 나 술을 안 먹네. 이게 소맥이랑 진짜 잘 어울리거든요. 소맥, 소주. 이게 양념이 좀 돼 있어서 먹다 보면 좀 물리거든요. 그래서 중이나 대짜 시키는 것보다 이거 이렇게 그냥 미니족으로 먹는 게 맛있어. 저기 이제 트라우마 극복했다. 일단 케이크 먹을 배에는 매우 많이 남아있어. 잘 먹었습니다. 맛있게. 2차전 케이크 가자. 짜잔! 이게 안 달고 그렇게 맛있다 그래서 궁금해서 사봤어요. 너무 달면 많이 못 먹어. 근데 덜 달면 또 계속 들어와요, 입에. 짠! 짜자잔! 짜라란! 짜라라! 딴딴딴딴 둔딴딴 둔딴딴 따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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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란. 너무 맛있겠다. 케이크 꽤 크다. 그래, 이거 한 2호인데 큐브랑 초코를 싸먹어야지. 진짜 하나도 안 달다. 하나를 치우고 잘라볼게. 오, 슈폰인 줄 알았는데 슈폰은 또 아니야? 약간 꾸덕꾸덕한 느낌인데 짜잔. 우와. 짜자잔. 안에는 그냥 다 전체 녹차다. 전체 녹차에다가 크림이 있고 위에는 그냥 초콜릿. 이게 66,000원이라고 그랬을 때 놀랍지가 않았던 게 저희가 이제 앙금플라워 떡케이크 공방을 하면서 앙금 떡케이크를 팔았잖아요. 그치. 근데 저희가 1호가 65,000원이고 2호가 85,000원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거 사이즈 보니까 한 2호거든요. 뭐. 근데 이게 66,000원이라니까 안 비싸게 보이는 거예요. 역시 이게 상대적이야, 그치? 상대적이야. 이게 쉬폰도 아닌데 그렇다고 막 파운드처럼 꾸덕하지도 않은데 이 들어가면 녹지? 그 중간인데 이 화이트 초콜릿은 왜 줬는지 알겠다. 이렇게 많이 올리는지. 하나도 안 달지. 녹차가 안 닿아가지고 이 초콜릿이랑 생크림이랑 같이 먹었을 때 이렇게 같이 먹을 때 맛있어. 너무 맛있다. 이렇게 할 이유가 있네요. 그 강민경 씨가 한 판 혼자서 다 먹을 수 있겠다고 하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네. 돈이 좋네. 알겠지. 맛있다, 맛있다. 앞으로 기념일에는 스탑. 이거 100% 내년에 가격 오를 것 같아. 망고빙수 매년 오르잖아요. 뷔페도 올랐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내년에 오르겠다. 저는 사실 남자분들 다 그럴 거예요. 이런 거 케이크 무슨 6만원 주고 사 먹냐고 약간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돈 지랄하려고 그랬어? 돈 지랄이지 사실. 뭐 맨날 먹는 건 아닙니까. 근데 생각날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신라 홈캉스. 신라 면세점 갔다가 신라 호텔 패스트리 부티크에서 녹차 초콜릿 케이크를 사가지고 홈캉스를 했습니다. 얼마나 좋아. 40만원 아꼈어, 자기야. 저희 진짜 아무 기념일도 아닌데. 제 생일도 지나고 순전히 숙현이의 호기심으로 먹었는데 아주 만족스러운 경험이었다. 여러분들 특별한 날 배우자나 친구나 뭐 연인한테 한번 선물해주세요. 이거 예약 진짜 여자는 예약 하루 전날 해도 되거든요. 이거 제가 어제 예약해가지고 오늘 찾았는데 예약 됐어요. 근데 이게 아마 점점 분명해지면 하루 전 예약으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약해놓고 신라 호텔 1층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으로 가면 짜그맣게 그 빵집처럼 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픽업 하시면 돼요. 이거 진짜 그럼 너무 센스 있는 남자다. 근데 이거 어때요? 생일이야. 어제 만나기로 했어. 식당에서 자기가 거기 먼저 앉아 있어. 근데 내가 딱 들어오는데 케이크 딱 들고 와. 근데 저 처음 보는 케이크 박스야. 빠바도 아니고 베스킨도 아니야. 이거 신라 호텔 케이크야. 근데 선물이 없어. 어? 선물이 없어. 어때? 케이크는 신라 호텔이야. 에라이? 그러면 빠반데 선물이 있어. 뭐가 나?
아, 두 개 같이 하라. 신라호텔 케이크랑 선물이랑 같이 하세요. 오늘의 정답. 잘 먹었습니다. 다음 영상에 만나요. 안녕. 자기야. 아, 무슨 케이크 먹, 신라호텔 케이크 먹고 흰김치를 먹고. 아. 역시 나는 한국 사람이야. 아, 김치가 최고다.